자, 이번 시간은 1-1 철과 강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철과 강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거를 철강 재료라고 합니다. 철강 재료다. 철강 재료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는 주철부터 등장을 합니다. 주철을 보시겠습니다. 자, 주철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느 재료든 장점하고요,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이것을 뭐 특성이다라고도 하죠. 주철의 장점으로 보면요. 일단은 높아서 좋은 게 뭐냐면은 자 높아서 좋다는 거 뭐가 있냐면은 주철이니까 일단 주조성이 좋죠. 주조성. 이거 다른 말로 유동성이라고도 합니다. 유동성. 자 유동성이 좋고요. 그리고 형상 제작이요. 주철은 이렇게 복잡한 형상 제작의 용이에요. 복잡한 형상 제작 용이하다. 자, 그 다음에 마찰에 대한 저항이 큽니다. 마찰 저항이 크다. 자, 지금 이런 게 높아서 좋다. 이거입니다. 주철이.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다른 색깔을 써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압축 강도가 높습니다. 압축 강도가 우수하다. 압축 강도. 압축 강도가 우수하고, 그 다음에 방청성. 방청성. 그 다음에 깎을 때잘 깎여 나가요. 그거를 뭐랄까 하느냐 피절삭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절삭성을요 이걸 생략하고 그냥 절삭성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피절삭성이 좋고 나름대로의 내마모성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내식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심한 내식성에는 약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내식성을 볼때 우수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만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쇄능이 우수합니다. 감쇄능. 이거는 뭐요? 진동 흡수 능력입니다. 진동을 흡수하는 능력이다. 감쇄능은 damping capacity라고 영어로 하죠. damping, damping capacity. 그래서 감쇄능, 진동 흡수 능력이 우수하고 압축 강도가 높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쓰이는데 주철이 공작 기계의 베드, 공작 기계 침대죠, 베이스. 거기에 많이 장점으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높아서 좋은 게 있고요. 낮아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낮아서 좋은 게 뭐냐면은 용융 온도, 멜팅 포인트가 낮고 그다음에 가격이 저렴해서 좋습니다. 자, 주철의 단점 뭐가 있느냐? 자, 단점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높아서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수업할 때 요번 시간에 뭐라 했죠? 주철은 잘 깨진다 그랬죠. 그거 취성. 취성이 커요. 취성이. 취성이 커. 취성을 뭐 매짐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브리틀니스 이렇게 얘기하죠. 취성이 커서 잘 깨진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낮아서, 이게 낮아서 단점인 것은 뭐냐면은 일단 인장 강도가 낮아요. 치성이 있고요. 인장 강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잘 깨진다 그랬죠? 충격값이 낮아요. 여기 압축 강도라는 거하고 충격값이라는 건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안 늘어나요. 연신율이 낮아요. 연신율이 낮다. 연신율이 낮다. 그 다음에 밴딩. 휨 강도가 낮다. 낮다. 로우. 그 다음에 단련성. 단련성은 이제 단조, 뭐, 이렇게 소송 변형성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단련성이나 소송 변형성인데, 특히 단련성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내산성이 낮아요. 자,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주철이 불가능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소송 변형성. 소송 변형성이, 소송 가공이 불가능하다 얘기해요. 소송 가공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단조. 그래서 단련성은 이제 여기다 생각했다 했죠. 이렇게 해갖고 내산성, 단련성이 안 좋고 단조 안 되고 담금질 이라든지 뜨임 이런 열 처리가 있어요.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철에 그러게 문제 장점과 단점이 그렇게 되는데 장점에서 압축 강도 이거 진동 호습력 기억하시고요. 단점에서 이 취성 기억하고 충격감 낮다, 연신율 이런 거 낮다. 이런 거를 메인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주철은 어떻게 만드냐? 선철에 교재는 일단 선철. 선철이 뭐냐면요. 쇠를 만들 때 말이죠. 용광로라고 했습니다. 용광로. 이렇게 생긴 용광로인데, 용광로. 이게 높아요, 높이가. 그래서 고로, 높을 고자 써가지고 고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처음 나온 철이 선철입니다. 선철. 피그 아이언.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철인데, 이 선철에다가 여기다가 요거하고 스크랩. 예, 철제 스크랩을 넣어요. 예, 그래가지고 용융을 해요. 녹여. 피그 아이언하고 스크랩하고, 예,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용제 이런 거뭐 코크스 이런 거막 집어넣어갖고요. 녹입니다. 그래서 용해. 녹이는 걸 용해라 그래요. 주조 용해 로가 있어요. 어디다가 누구 녹이냐? 큐폴라라는 게 있습니다. 큐폴라. 큐폴라에 녹아지고 큐폴라는 줌을 만드는 용해로가 되겠습니다. 주철을 만드는 용해로다. 주철 용해로. 큐폴라라고 합니다. 큐폴라의 용량, 생산 능력은 어떻게 하냐면, 1시간 동안 용해할 수 있는 선철의 양을 톤으로 나타낸 거예요. 1시간 동안 녹일 수 있는 선철의 양을 톤으로 나타낸 것을 큐폴라의 용량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선철에 강철 스크랩을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주철이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원소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원소 첨가해 합금, 합금이라 여러 가지 원소를 첨가해 용융 주조한 것을 요거는 합금 주철이라고 합니다. 합금 주철. 요거는 특수 주철이에요. 특수 주철이라 가지고 여기 시험에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아시면
되시겠습니다.